네, 오늘은 우리 통합 세미나, 지금 23기, 25기, 그 다음에 우리 SA원들 모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뭐 1박 2일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강의 좋으셨죠? 나는 오늘 강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하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팀들은 다 SA원이고 낙찰 받은 사람들이네. 엄청 떨려가지고 막 쓰는데도 그렇고 가격도 어떻게 할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되게 그냥 뭐 많이 떨리고 막 두근대고 막 앞에 있는 왜 집행관도 막 씻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때 14대 1이었거든요. 그래 태산개발이라고 딱 부르는데 와 싶은 거예요. 이제 그 금매가 15층의 가격이었는데 얘는 이제 로얄층 로얄동이니까 거기에 근접하게 쓰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수익률표 봐도 뭐 월세 같은 게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런 건 같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때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이제 경매가 이런 맛이구나 했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또 목요일 날 그때는 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가격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제 갈등하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정말 그때 느껴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을 더 써? 마라? 이제 대표님한테 공부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거 이게 안 되면은 그것도 끝이니까 10원도 없으니까 시간 낭비만 했고 가게 문 닫고 왔는데 이거를 쓰면은 500을 벌어 400을 벌어 거기에서 갈등을 했다가 이 정도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또싹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되고 나서 이번에는 또 4대 1이었거든요. 그두 사람을 딱 우리는 이제 보증금 찾아가라고 먼저 불러요. 뒷사람들은 딱 부르는데 아나 됐다 그 느낌이 또팍 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나 일나야지 이러면서 나 됐어 이렇게 뒷사람 둘이 부르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나를 부를 것 같다, 나 내가 1등으로. 1등이야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온 말무새 좀 하고 나갔더니 시골이잖아요. 시골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못 적었던 거 이런 걸 대신해서 집행관이 다 적어줘요. 구박을 안 해. 나보고 그 인정 이제 나는 이제 서너 번을 갔잖아. 김천지원을 안녕하세요. 그 사람 단골이야? 단골이 됐어 이미. 그랬는데 적었다고 그 앞에 사람이 대상개발하길래 딱 기분 좋게 하고 딱 이렇게 펴고 딱 갔더니 너무 잘 적어서 고칠 게 없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분이 이분이 칭찬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몇년 동안 칭찬을 안 했대.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집행관. 집행관들이. 1등 왜 됐다고 그거 이제 적고 인증이랑 오른손에 딱 들어오래 딱 들고 있었더니 나갔더니 태산개발 정말로 잘 적었다고 깔끔하게 손댈 게 없다고 이래. 내가 글자도 못 써. 졸필이라 내가 남자들 로또에 초등학교 때도 내면은 거기 있어. 내 필체가 온다 남자. 그런데 깔끔하게 잘했다고 태산개발 너무 잘했다고 이러니까 앞에서 칭찬하는 거 처음 봤대. 수십 년 동안 칭찬 안 줘. 확실히 시골 동네, 시골 동네네. 제가 공부를 서울에서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어제 오빠가 이제 건설업을 하는데 오빠한테 이거 자수를 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세 채라니까. 한꺼번에 좀 붙여서 하라고 그래야 될까. 어차피 오빠가 안단 말이라 건설업자들 동네에서도.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 사실은 내가 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세 채를 했어. 이랬더니 깜짝 놀라던 거라. 몰랐어요. 몰랐어. 얘기 안 했지. 오빠도 바쁜데 싶어서. 그래도 얘기를 안 하기에는 또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오빠 그래 내가 세 채를 했는데 이랬더니 야가 미쳤나 이 경기. 대부분 이러는 거라. 그래서 오빠 근데 내가 경매를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몇년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 서울에 IMF 때 10억 가는 거를 2, 3억에 경매자들 주셨는 갖고 그런 사람이 많다더라. 이 얘기를 몇년 전에 한번 했어요 나한테. 그래 내가 그 말에 오빠 내가 경매를 배웠어 이랬더니 어? 그랬더니
뭐지 했는데 이래요. 어깨에 두 개 하고 대구에 하나 하고 이랬더니 얼마에 이런 거라 그랬더니 얼마 이랬더니 잘한 것 같다. 알려주셨어. 그러더니 그래 내가 알아볼게 거기 견적을 받아봐 이러더니 받아보고 우리 거기 인부들한테 내가 연락을 해놓을게 이러더니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되게 바빠요. 광역 검사를 이렇게 2차 가서 그래도 하는데 어쨌든 오빠도 무지 바쁜 사람이라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왜 이러더니 야 내가 창고를 하나 지어야 돼. 경비도 잡아달래? 돼지죠. 알아봐줘 이래. 그 창고가 어디 있는데 주사 좀 넣어 오빠 이랬더니 나 혼자 싶은데 창고 보고 있는데 전국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대. 그래서 오빠 거기가 나중에 오빠 팔았을 때 시세 차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빠를 지금 당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오빠가 느낌이 있었나 봐. 그러더니 그래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 동 원하는 거 원하는 동을 얘기를 해서 문자를 넣어놔라. 이야 그러면서 어디서 나왔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서울에서 배웠는데? 이랬더니 너 그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나? 거기서 또 다른 게 있어 오빠. 아니 왜 협회를 얘기를 안 하고 아니 그래 서울에 협회라는 곳이 있어 오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신뢰가 확 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전문성을 느꼈나 봐. 우리 오빠가 의심이 많거든. 그러면서 그거 나는 거 좀 살펴봐봐. 그래서 몇 마디만 딱 몇 마디 해더니 보통이 아니구나. 눈 들어오는 소리, 투자 눈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오늘도 저희 손님이 시청의 공무원인데 두 분이 부부가 여기도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어요. 날 때쯤. 그래갖고 나 맨날 그게 궁금해 올 때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러는 거라 내 이제 얼굴이 색깔이 좀 바뀌었나 봐. 원래 좋았는데 원장님 뭐 했네 이래. 그래서 그래 내가 적게 했어 좀 안 했어 이랬더니 갈 때 돼서 진지하게 생각해 괜찮은 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건 나온 거? 물건 나오면 컨설팅을 돈 내고 나한테 와.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를 했지. 머리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돼서 원장님 괜찮은 게 있으면 정말 나 얘기해 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씨 내가 이랬더니 어떤 거 하고 싶은데 해? 이랬더니 농담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컨설팅도 하게 생겼네. 약세전 입혀달라고 그래. 나 그걸 몰라서 해보려고. 아니 오빠한테는 천만 원 받고 공장 하나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미경 씨 지금 올 상반기까만 해도 경매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고 울며 불며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빠가 너 경매 배운 거 가지고 내 걸 좀 해다가 들어올 정도 그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할 때는 막 너무 모르는 거 두성이니까 타경도 웃겼잖아 말이. 2018 타경 5473 뭐 이런 거 엄마야 타경 웃기더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막 배운 게 너무 용어랑 많으니까 막 과부하처럼 하나는 들어야 되고 가긴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에서 힘들었는데 이게 그 평생교육원에서 그 사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 레벨이 들려. 그 강사는 김천 걸 하래 보고 그랬대. 동네 거.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내가 너무 아니야. 김천 거는 하면 절대 안 되지 내가. 근데 그 강사는 김천이 유명하다고 했대. 그러네. 자네가 알다시피 김천 살잖아. 자네 김천이 오를 것 같아? 내가 이랬지. 아니? 이랬지. 봐라. 시야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랑 나랑 시야 자체가 다 다르고 접근하는 게 틀리고 전국구고? 우린 전국구에서 그건 지역구고 완전 자체가 레벨이 정말 틀리구나. 그리고 저희 손님이 이제 편의점 사모님이 있는데 되게 수완이 좋아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나 어디쯤에 상가 살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라. 센터 해야 되겠다 말하더라고. 그래 내가 얼만데 몇 평이 얼만데 3억 8천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나 김천이 아니야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머리 하러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기가 하지 말아네. 그래서 새로 들어가 차라리 내가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새로 들어간다. 나는 모르잖아. 다 죽여요 지금. 손님들이 나를 고수 대접을 해놓은 느낌.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컨설팅 해야 되겠다. 그거 맞지. 경매를 배우기 전과 경매를 배운 후에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법원 가서 내가 느끼는 게 그때 아까 그랬잖아요. 뒤에 두 사람 부를 때 딱 아 나 나가야 돼. 나 1등이야. 감이 오듯이. 내가 이미 고수가 돼 있더라고. 어느 순간 아니 잔챙이들이구나 얘들 전부 다 거기서도 우리 남동생 친구를 만난 거예요. 빌라를 받으러 왔대 구미에 제 실무로 어제 아래 그래가지고 야 그 채색 얼마인데 이랬더니 모르는데 채색값이 얼마인데 뭐 4천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얼마 쓸 건데 이런 게 나 5천 8백 적었어요 이러는 거라 시세를 모르면 돼. 그래서 아 얘들이 이런 수준으로 오는구나. 그러네. 심각하네.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보수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 얘 하도 모르고. 그리고 야 나 당첨돼 있으니까 난 갈 테니까 너 하게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화를 번호를 가르쳐주세요 누님 막 이래. 그래갖고 전화를 받아왔고 그게 수준들이 정말로 내가 불과 나도 병아리 여기서 병아리인데 얘들은 뭐 알이라 알이라 그걸 느끼니까 자신감이 더 확 돼가지고 아 이거 정말 아직까지 내가 10년 전에 몰랐는 걸 억울했거든요. 솔직히 대표님 몰랐고 내가 대학을 간 거를 후회를 했거든. 45살에 대학을 왜 갔어 지랄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천지구나. 아, 보아님이 그때 천지잖아 막 이런데 나 그거 못 느꼈거든. 나한테는 와닿지는 않았거든.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이제 강회장님은 물건이 이제 현재 세 건. 이제 하나는 조사하다가 금메달 하나 샀고 그때 두 개는 낙찰 받았고 몇 개월 사이에? 그 5월 달에 금매했지 그때. 그때 5월 달. 이사님 제가 할 때 나 계약서 쓰러 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당첨된 날. 7월 7월 된 날. 7월이었어? 나 날짜도 모르겠어. 세월이 그래. 7월 달이요. 어쨌든 지금 7월 달. 8월 28일 날. 그리고 9월 달이잖아 지금. 9월 28일. 26일. 근데 26일. 달달이 한 개씩 받았네. 대단해요. 한 달에 한 건 낙찰받는 여사님이. 한 달에 한 건 낙찰받는 여사님. 우리 강 회장님. 낙찰받는 여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좀 전에 우리 강 회장님께서 보아 씨 물건 수두룩해요 했던 우리 보아님. 오늘 아까 그 발표할 때 그 뭐야 낙찰 받고 나서 명도 확인서 그 명도 그 잔금 받을 수 있도록 명도금이죠. 네. 그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직접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 답사까지 해서 밥을 얻어먹은 거지. 그렇죠. 세입자가 사주셔갖고 먹고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발표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이제 보아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19기 졸업식 날 찾아왔던 정말 의심해서 스파레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운전도 못하는 이 우리 옆에 공터 있잖아 막 공터로 차가 막 올라갔어 막 후진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우리 옆에 여기 나가면 이렇게 공터에 내가 그러시고 우리 보아 씨가 서울 올라갈 때 저러다 사고 나서 나오면 어떡하지? 밤에 올라가는데 스파이즈 왔다가 사고 났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할 정도까지 내가 고민을 심각했던 우리 보아씨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우리 협회에서는 유명 인사인데 자 우리 보아씨의 이야기 잠깐만 우리 경매하기 전과 경매하기 후 그 다음에 현재 물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매하기 전에는 진짜 몸으로만 빠지게 고생해가 이제 돈 벌었죠. 그나마 그래도 뭐 힘든 일 하고 소득도 괜찮고 해가 되게 만족했어요. 만족도 하고 앞으로 또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표까지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못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네, 아니죠. 무리가 갔구나. 네, 그래 막 무거운 걸 자꾸 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제 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이 캄캄한 거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아 맞아 내가
부동 빌라를 사가 돈을 조금 벌어봤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대표님 방송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을 계속 귀에 이제 대고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이거는 도매 시장 2중 3중으로 이제 돈 버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돈 벌 기회인데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교육비 내고 등록하고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다 맞았겠는데 대표님이 이제 장담을 하시더라고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100% 성공한다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아, 거짓말을 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뭘 보고 방송을 3개월 들어보니까 아, 거짓말은 아니야 다 이래 마디마디 다 진심이 우러나는 거야 그래 아, 이거 믿을만해 극지신 거 아니야? 아니죠 나도 뭐 산전수수 딱히 못한 사람인데 말투하고 이래 보면은 사귄지 안 사귄지 알거든요 근데 아, 막 진심이 우러나서 막 진짜 막 교육생들이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낙찰 못 받고 하는 걸 막 혼내면서 막 그저 좀 막 독설도 하시면서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교육만 생각하면 살살 올려야지 아 이 사람은 진심이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아, 또 그렇게도 보는구나 혼내기는 거를 무섭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아니 어느 누가 그 달콤하게 꼬셔가지고 돈 교육비 받지 누가 그렇게 근데 막 아, 아는 척하고 안 묻고 뭐 자신감 없이 모르는데도 안 묻고 이런 걸 되게 혼내키시더라고 근데 아, 딱 요거는 진짜 얘기야? 아, 근데 막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감안을 하잖아요 막 그런데 일단은 시키는 대로 막 제일 좋은 노트북 사야 되는 데가 사고 장비 준비하고 막 차도 막 새로 뽑아가지고 일단은 막 내가 이거 이래 돈을 써봐야 돈맛을 알아야 또 번다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막 질렀어요 세차 막 그것도 막 진짜 와 근데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이게 천년 상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나도 이제 순서를 정했죠 일단은 차근차근 첫 번째 뭐 하고 나는 근데 마음을 급하게는 안 먹었어요. 이게 뭐 협회에서는 뭐 두 달이 뭐 실전 투자 간다는데 나는 이제 무조건 나는 5년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따라간다.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 말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5년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딱 계획을 딱 세워서 들어온 거죠. 근데 결과는 5년이 아니라. 아 너무 스피드인데요. 이거 나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 공부하는 도중에 진짜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막 경남 진해. 근데 이게 편견이 완전 없어버리니까 물건이 막 센 거예요. 막 전국에 막 널렸어. 널렸지. 막 너무 막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대표님 보고 막 갑자기 막 그때 막 이거 저 뭐야 구미 그 시네마 그 2층에 그거 나온 거 있었어 막 나 급해 이거 내일 입찰이니까 요 조사하는 포인트 한마디만 좀 어떻게 물어봤더라 뭐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봤어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공부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시세조사 뭐 이거 진짜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일단 내가 부동산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모르는데 내일 입찰인 거라 마음은 급하고 막 저녁에 되게 늦게요 대표님 전화 한 번 안 받아 두 번 또 했어요 해가지고 나는 이사님한테 했는데 대표님 이런 물건 있는데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거 다 했나 보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니까 뭐 하시 그거 안 돼요 지금은 공부에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대표님 나는 대표님 말씀 무조건 들어요 하면서 저 후회 안 해요 하면서 이거 포기할게 하고는 그 첫 번째 포기한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축하드리는 거, 그게 더 어렵네. 포기해야지. 아니, 근데 나는 될 줄 알았지. 근데 대표님이 무도 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더라고. 그래. 알겠어요. 저 후회 없이 포기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럼 끊어버렸지. 그 다음부터 또 공부 도중에 하면 또 너무 좋은 물건이 있는 거야. 이거는 막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금액도 안 크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 받고 상가? 네 그때 맞췄죠?
그쵸. 맞췄죠. 근데 나는 이제 알아요. 내가 이제 화법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항상 측은지심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좀 진심어리게. 그리고 또 항상 나는 이제 몸이 안 좋다. 나는 항상 나는 몸이 안 좋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 좋아. 아, 지금 나 똑바퀴를 해버린 거야.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얼굴이 너무 야, 그거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해서 먹었네. 화장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대표님 뭘 쏙쏙 빼왔죠. 알맹이를. 그쵸. 그러니까 진짜 되더라고. 나는. 지금 현재 3건 낙찰 받았어. 예. 3건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부하신? 3월 3일부터 했으니까 뭐.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3개월 내에 내가 이거 3건을 다 받은 거니까. 아, 그런 거 묻지 마. 왜? 끝나고 멸치말을 받았는지 나 스트레스 받았어. 맞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여기 문제야. 내가 인정돼서 취임새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뭐 다 만족해요. 뭐 진짜 배운 대로 하니까. 이거 뭐 가감간 짧고 길고 상관없어요. 용기하고 가감간 밀어붙이는 백장. 이거 대표님 항상 알려주는 거. 보증금만 있으면 들어가라. 나 이거 다 했어요 진짜. 그대로.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 결과는 진짜 대표님 그대로 보증금 있으면 들어가래요. 나 진짜 그 보증금은 그때는 모르는데 보증금 들고 들어가니까 만들었네. 이제 낙찰은 받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돈을 빌리게 되더라고. 이제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드달러? 그 친구한테? 생전에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본 사람이 급하니까 야 나 좀 돈 좀 빌려도 하니까 또 흔쾌히 빌려주고 아 이제 알았어요. 이 세계를 알았어요. 이제 계속 쭉 하려고 쭉쭉 하려고 계속. 대표님 말이 내 주머니는 한계가 있고 다 남의 돈이라 그랬잖아요. 내 돈, 돈이 두 주느라며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은 이만큼이고. 몰랐어요. 이 정글. 이 정글. 이 정글 몰랐어요. 이 정글 몰랐어? 되게 만족해요. 시세 차익도 좋고 월세 수익도 좋고 이제 뭐 누구하고 뭐 면도 이런 면도 한 개도 안 무서워요. 명도도 한 개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한 개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명도. 어제 것 좀 해줘. 명도 얘기. 난 여튼 너무 좋았어. 우리 이제 옆에 소심이. 그신 분. 아 네 송가인. 송가인 씨. 제가 명함을 새로 팠어요. 길게 할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송가인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송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상속인의 물건을 이제 최근에 첫 낙찰을 받았는데 상속인이다 보니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이제 상속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 쪽에 전화를 해봐도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연락을 갔어도 법무사 전화번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국민은행 쪽에서 위탁받아서 행장만 본 거라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부동산 그 수리도 같이 하시는 부동산 아저씨를 모시고 갔어요. 주말에 가서 이제 위아래 층을 다 살펴보고 아내들 들어가 봤죠. 위층에 사시는 분에서 내부 구조 한번 보고 아래층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구조는 거의 알았고 정작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물건에 그 열쇠 상태를 보니 딸 수가 없도록 이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아무 동작도 안 되는 상태예요. 방전? 뭘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거 따도 되냐고 마냐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잔금 내기 전인데 잔금을 내고 나면 그때 열면 내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열어보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큼지막한 게 A4로 붙여왔죠. 금번 물건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은 해서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 상속인 관계자분들은 상의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추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이러고 두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오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낌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이제 협회에 여쭤봤더니 내가 너한테 그러라 하더냐. 대표님이. 네, 네. 회장님이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붙여놓고 한 며칠 아무 연락이 없다 보니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내일모레 자서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래서
상속 등기 중에 가장 제가 있는 위치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분을 찾아갔어요, 저녁에. 근데 제가 또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있을 때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예쁘게 하고 지나했어 주말에 사랑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정말 갔어요. 그래서 꽃단장을 했네. 네. 그리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퇴근해서 가서 아파트가 제일 찾기 쉬우니까 이제 아파트에 계신 분을 찾아서 나홀로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또 1층에 낙이 있어서 기다렸더니 또 거기 들어가는 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처음에 배를 이제 내가 눌렀더니 앞에서 아빠 누가 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반갑게 들려서 뭐 누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혜성 띵띵띵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한 5초간 침묵. 아, 네, 이경 뭐 이 누구누구 씨 물건 낙찰받은 혜성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종이를 두성두성 가방에서 열어가지고 이제 펜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집하고 20년 인연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찾아오냐? 도대체 당신은 또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채무가 많았구나. 지금이 왔던가 보다. 네, 그거를 놓쳤어요. 제가 이분은 낙찰된지를 몰랐을 것이고 법원에서 연락이 아직 안 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채무자 중에 한 명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추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낙찰을 이번에 받았고. 이제 상속인이 여러분이신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니까 이제 연락을 좀 하셔서 제가 아내를 좀 보고 싶은데 미리 봐주면 어떤지 봐주면 제가 좀 잔금을 빨리 치를 수도 있다. 난 그 얘기를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빨리 가라고.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올라온 거냐면 저를 막 이렇게 새 쫓듯이 비둘기 쫓듯이 무리해서 왔어? 네, 그러고선 엘리베이터를 경찰 신고 안 됐다고? 경찰 신고 안 됐잖아. 거의 이렇게 뭐지? 런닝 바람으로? 네, 런닝 입고 엄청 권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좀 눈빛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근데 또 조금 제 스타일 아시나요? 꽃이 조금 할 말 안 했어요. 그러시는 거라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갈라고 했고. 이렇게 명함을 올려놨으니 상의를 하셔서 연락을 주세요. 저 갑니다. 네, 저 갑니다. 그렇고서는 이제 그 언덕길 나홀로 아파트 혼자 내려가는데 살랑살랑 그랬더라도 가을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우 눈물나. 네 진짜로 좀 웃겨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는 안 흘렸다고 솔직히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툭툭 내린 거야 뭔가. 언니가 물어봤을 때 내가 아무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보니 좀 이렇게 촉촉 그 배고파서 국수 먹는 얘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역까지 쭉 내려와서 한 250m 정도 잡히는 거리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전철을 딱 이걸 타야 이제 마지막 그 전철을 가는데 갈 것 같은데 도저히 열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잔금 낸 게 저런 사람한테 간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저렇게 가는구나.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써가지고 아 제가 내려오면서 뭘 후회했냐면 아 앞으로는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다녀야 되겠어. 왜냐면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붙일 데가 없었어. 그래서 예쁘게 올려놓고 갔거든요. 아 앞으로 늘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다니고 청테이프도 준비해야 되겠어. 그래서 붙여놓고 와야 나의 험악함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 목소리가 험악해야 말이지. 근데 그래서 봤더니 저 멀리서 이제 그 국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녁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녁을 먹고 가야지 집에 이대로 가면 도저히 우리 신랑이 난 저녁 약속 있다고 얘기하고 나온 건데 도대체 쟤 뭐하고 다니는 거냐 이런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길을 건너서 김치집에 가서 그 뭐죠? 김치말이 없어? 그것도 셀프네요 그 가게는 혼자 이걸 주워서 막 이렇게 밥무지 김치 해가지고 김치 많이 못 사나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녹음을 했나? 뭐 이것서부터 잘 붙이고 왔나? 뭐 명함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다음엔 제대로 써가지고 다른 여섯 명한테도 똑같이 종이에 다 붙이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써서 와야 되겠다. 재밌었어요. 왜 울어? 아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너무 웃었더니 우리 그 우리 뭐야? 이사님이 늘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끔 전화해서 너 아직 괜찮지? 아니 누구지? 아까 이름이 누구였어? 가수 이름 송가인. 송가인 생각하다가 우리 송가인 씨가 그날 했던 행동, 표정, 어떤 그 얼굴 표정, 생각. 상상이 가잖아. 상상이 가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긴데. 욕까지는 사실 흑배하고 상의 안 하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자만을 했나 봐요. 제가 봐서. 아, 이 정도면 순서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용감해요. 국수를 정말 국물까지 다시 봤다니까. 그 회사가 저쪽에 강남이잖아. 네. 낙찰받은 물건이 어디지야? 부천에 있는 1억 3천짜리 빌라인데 1억 550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 밤중에 살랑살랑 하면서 가는 그 자신감도 대단하다. 2시간 좀 걸려서 간 것 같기는 하고 초행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자신감을 갖는지 이 지금 꼭 가야 내가 다음 주에 자서 할 때 마음 편하게 딱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난 꼭 가야 되겠어, 이 집을. 그 자, 상이 그렇게 있죠? 하고서 안 낸 다음에 대표님한테 이제 밀렸잖아. 아, 네, 그럼 저 보시잖아. 저희가 이게 생긴 게 며칠 고생했다고. 그거에 마음속 흔적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한 게 지금? 네, 네. 선배님 얘기해줬죠. 이런 게 한 세 개 더 나야, 이제. 세 개 더 나야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랬어? 아니 부하 씨가 씨가 그럼 부러지가 세 개 정도는 더 나야 그래야 이제 어제도 짠다는 거 내가 힘들지 말랬어 온 얼굴이 그럼 대표님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 갔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자서하러 가는데 이번 주 이제 워크숍 오기 전에 네 그럼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협회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런 건 가는 게 아니야. 내 그렇게 가라고 얘 가르쳤나? 그러면서 아니요 가르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가는 거 아니고 너가 정말 그 아내가 진짜 보고 싶으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해서 다른 이제 제3의 방법을 알려주시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워크숍이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요. 제3의 방법으로. 너무 안타까워. 화장을 입고 계속 예쁘게 수차를 입고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로 청 테이프가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입으로 넣는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 스파레주는 그런 방법 아니야. 아니요. 근데 청 테이프 누가 여기 어떻게 협회에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네, 얘기해서 들은 적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났고요. 네, 이게 딱 경험이구나 싶어서 아, 집에 가면서 생각했죠. 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을 것이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반가운 마음에 살랑살랑. 그런 생각이 이제 정말 이제 역지사지가 또 들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아유 정말 그 낙찰 받은 후 이렇게 에피소드 찾아가가지고 명도 혼자 해보겠다고 받자마자 자기 맘대로 주차를 부른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이 스타일 아잖아. 할 말 다 하고 저 가요 하고 저 그러니까 막 밀려 가시기 밀려가 내려왔대. 아 그러니까 우리 송가희님 그 계단에서 이 성향이 앞에서는 우락부락한 남자가 런닝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왜 앉냐고 했었을 때 그러면서 위압감을 들었지만 말을 할 말은 조곤조곤 하고 하면서 뒤걸음치면서 저 경주연이 상상이 가는 매력이에요. 어? 그게 경주연이 매력인데 이렇게 말이 되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용기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다. 이런 것도 하나 재밌는 경험이지. 이게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여서 두 건, 세 건 하고 나면 그 나의 삐가리 시절의 에피소드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그죠? 너무 재밌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어. 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타일을 모르니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집 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선배, 그지? 우리 태환 씨. 태환 씨는 현재 지금 5년 차, 우리 5년 차 보고 있는 거야? 몇 년 차 보고 있는 거야? 몇 년이죠? 기억도 안 나. 아까 우리 보아. 오래됐어요. 우리 보아 씨가 아까 그 얘기 있잖아. 뭐야, 이건 사기꾼은 아니다. 저렇게 욕하는 거 보면. 할 말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실명이 나오면 안 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의심이 많아.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부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의 쪽 그 경제 쪽 관련된 부분에는 세금이 또 그렇게 많다, 그게. 되게 많아요. 믿으면 안 돼, 일단 보면.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돌았을 거잖아요. 저도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ETF부터 해서 뭐, 땅값도 가보고, 뭐, 세미나도 들어보고, 가격도 들어보고, 이제 많이 했을 거잖아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돌다가 이제 경매란 걸 알게 됐고, 사실은 협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협회 오기 전에, 딴 데 이제 유명한 무슨 뭐 그 경매하는 그 카페에도 가보고, 우리 오픈 모임에도 가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팟빵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팟빵을 딱 들었는데, 지금까지 말 잘하고, 이렇게 그런 잘하셨던 분들과, 이분은 느낌이 다르죠. 그냥 뭔가 달콤하게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독설도 있고 현실적인 얘기도 있는데 되게 거침이 없어. 그래서 거부감은 있는데 거부감은 있어?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막해 방송을. 너무 방송을 막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분과 달리. 근데 나이 이렇게 빠져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느꼈어. 내가 표현 못했던 걸 다 하고 있네. 이 사람은 사기꾼 있네. 아니, 그런 느낌은 내 반전인데. 반전이니까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나름 탄탄한 직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 사람은 이건 사기꾼이다. 내가 넘어가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뿅뿅 뭔가가 왔어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느낌을 받은 사람이 저 말고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뭐 삼성에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듣기는 듣되 조심해. 빠지지는 말아야 돼. 혹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위험하다.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이렇게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사탕발림이 아니고 확신에 차게 얘기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랑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앞에 말이랑 뭔가 이게 꼬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말은 아니야. 너무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사기꾼 확실하다. 딱 맞으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딱딱 맞으니까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그 방송 하나하나에 이게 어찌됐던 내용은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찾았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자방 이런 시리즈도 다 읽고 행간에 이제 그 뭐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들도 들었는데 들으면 알겠는데 그분들의 제가 느낀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 아빠 책을 읽으면 평생 내가
노동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체를 조정할 때. 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항상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됐다.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했는데? 라는 실체는 빠져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빠진 거지? 네, 그렇죠. 내가 당장 알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가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것들은 괜찮아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들으세요? 아직 의심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한 방에 내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종잣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월급적인 건 공무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됐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과감 없이, 속이는 거 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 저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렴풋이 그 뇌리에 이제 맴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죠? 좋은 소리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까발려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네 인생은 딱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어떤 살짝 깨달음 같은 게 오는 거죠. 맞아. 내가 어렴풋이 맴돌고 있던 말들이 저런 말들이야. 그렇죠. 네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탓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 맞는데 거부감이 드는데 맞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맞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 듣다 참다. 여기 진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회에 모시는 거죠. 권리분석반. 그게 5년 전. 아니 권리분석반이 시작이 아니라 전 처음에 이제 도부장님 그 기초 그거 먼저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없었어요. 그때는 제일 높은 게 최고위가 있었고 그때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 가기 전에 이제 기초부터 들어야 됐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그때 이제 협회장님을 이제 뵙게 됩니다. 처음에. 봤더니 그때 이제 느낌이 그런 거죠. 그 연예인 팟빵에서만 봤던 그런 연예인 분이 이제 딱 눈앞에 있으니까 연예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을 못 붙인 거죠. 좀 어려웠어. 저는 그때마다 되게 어렵고요. 저희 처음에 소금쟁이 제가 이제 소금쟁이인데 처음에 소금쟁이 분들은 협회장님이랑 말을 잘 못 붙였어요. 되게 지금처럼 친근한 분위기 아니고요. 되게 어렵고요. 그때는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제 도부장님 계시고 이제 앞단에서 다 이렇게 해줬고 협회장님은 처음에 최고위가 느끼셨고 뭐 우리랑 잘 섞이시지도 않으셨고 막 그러셨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도부장님이 이제 초보부터 해가지고 이제 권리부서 받았고 이렇게 가다 이제 지금까지 온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현재 그 투자가 몇 건 한 거예요? 우리 꾸준히 해온 거. 나는 태연 씨의 개수가 솔직히 궁금하다고. 뭐, 아니 뭐 비밀도 아닌데.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는 됐는데 이제 공매 3건 있고요. 경매 2건 있고 그래서 이제 총 5건 있어요. 뭐, 물건 종목. 물건 종목은 뭐 서울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주 오피스텔 하나는 사무실 그다음에 수원 인계동에 그 이제 상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건 오피스텔 그다음에 병점에 있는 건 아파트 이렇게 뭐 골고루 하시고 골고루 하시는데 여기 저기 게 없죠. 편견도 없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저같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노후가 불안해.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근데 소심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 주변에서 태반이거든요. 특히 뭐, 다들 이제 대기업이 있으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지금에 안주하는데 미래에는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다 이제 나오셔야 되는 그러신 분들이 노후 준비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제 주변에 있으신 같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오늘 저는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저는 항상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어쨌든 부동산이 몇 개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겨왔는데 그분들은 오늘 뭐 하고 있냐면 골프 치러 왔어요. 테니스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셨고. 취미생활. 응,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이 차이가 결국에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저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큼 이렇게 협회에서 계속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짜 없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봤을 거잖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저는 이제 쓰려니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저는 협회에 계속 회장님 옆에 있는 거고 그냥 하면 돼요. 오래 붙어 있으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돼요. 그냥 건물이 늘어 있더라고요. 지금 끝나고 A부터 또 시작하면 다시 하기 시간인데 지금 S니까 있으면 돼요. 문제는 건물이 생기더라. 오래 붙어 있으면 건물이 정리 차려보니까 생기더라. 대신 협회를 꼭 붙어 협회에 꼭 협회장님 옆에 꼭 붙어만 있으면 건물은 생긴다. 포기하지 마세요. 명언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소심한 사람도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도 제 포기하지 않으시면 최소한 저만큼은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멋있다. 그럼 그 PK란 거 때문에 바뀌신 거 생각이 사기꾼에서 이제 멀쩡하셨나요? 아 근데 언제 믿었어요? 저 믿었어요. 언제 바뀌셨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달, 두 달, 뭐 3개월, 6개월은 속일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볼 때 1년, 2년은 속일수가 없고 저는 협회가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을 때부터 꾸준히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 협회장님이 바뀐 건 없어. 사실은 뭐 사실은 똑같아. 협회장님이 좀 이렇게 좀 디테일에 강하시고 살짝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조차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웃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알겠지?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닌데 말을 달콤하게 하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고 애정이 있으면 독서를 해서라도 얘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아기가 있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건물이 있냐, 진짜 돈이 있냐, 이건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면 검증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 뭐 쫙 떼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회사 거 다. 그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이 또 다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떼서 다 보여준 거예요, 교육생들한테? 보여준 건 아니고 자기가 다 떼서 확인했다. 여기 사오고, 사오고, 사오고 다 떼어봤다. 그런 사람 또 있더라고요. 삼성 다니는 사람. 이 일에서 검증이 다 돼서 건물 많고요. 자산 많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협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회사를 주변 진짜 많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커지고 처음 제가 시작할 때 협회보다 지금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진짜 많이 커졌고 시스템도 정말로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뭐 어제 제 주관적인 감이긴 한데 앞으로 5년 뒤에는 협회장님이랑 이렇게 그 말도 못 섞을 정도로 바빠지고 커지고 그럴 거예요. 지금 친해놔야 돼. 친해놔야 돼. 진짜로. 잘했네요, 저희. 그쵸. 그래서 옆에만 꼭 붙어 있으면 5년 안에 빌딩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금쟁이 지금 5년 지금 내년 끝나지만 이렇게 하고 있죠. 끝나기 전에 바로 SBS에 들어간 것도 저는 이 옆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그러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뭐라도 먹겠다. 뭐라도 생기겠다. 뭐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소금쟁이 끝나고 지금 들어오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있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N을 하면 앞으로 또 5년 동안은 협회장님 옆에 붙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붙었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스프레이도 하고 기술 모임한다고 해도 쉽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없어져요. 협회에 안 붙어있으면 그냥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협회 오고 뭐 SN을 하고 내가 아까 협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회랑 어떤 연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이랑 모임이 붙을 수 있는 걸 내가 찾지 않으면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보았거든. 저희가 하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꼭 붙어있어요. 고수와 친분을 쌓아야 돼. 아 되게 오랜만에 했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았어. 잘한다. 진정성이 묻어나잖아요. 진정성이 오래 지켜봤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제가 교육을 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의심을 하고 막 사기치냐 안 치냐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판단한 거는 교육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통 쉬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그냥 컨설팅 해줘갖고 하면 되고 교육생 교육시켜서 이 사람 물건 해주면서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요. 뭐 그 물건 할 때도 뽑을 수 있고 컨설팅비 받고 중간에 뭐 수리비에서 뽑을 수도 있고 뭐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무비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러고 뭔가를 또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사기 쪽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왜냐면 보통의 컨설턴트들이라면 그냥 한 건 해서 쉽게 먹고 또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나부터도 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위치라면 난 팔아먹고 세운 사람한테 또 받고 이게 빠르지. 한번 교육을 괜히 힘들게 오랫동안 교육시켜서 또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느니 나오는 것도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다른 그 다른데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뭐 속고 속이고 그런 의도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봐온 대표님은 뭐 속이고 이게 못 견뎌 그런 거 머리 쓸 시간이 없으셔. 개발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경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할까? 요거에 머리를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고 아까 태환 씨가 그 뭐라겠지? 뭐라 어렵다겠나? 디테일하시고. 디테일하고. 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뭔지 알아.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일 책을 쓸 거잖아. 야, 내가 책을 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책을 쓰면 너네들한테는 좋은 경험도 되고 또 우리는 협회는 또 협회대로 우리 내가 가르친 교육생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쓸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좋은 거야. 했어. 근데 이게 딱 정했잖아. 그냥 일정을 차차차차차차차 설렁설렁 안 해버리고 하거든. 그러면은 근데 또 이게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사장 부사장도 다 개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그게 없어. 언니가 처음에 저한테 그 교육을 받는다고 제가 했는데 이 협회랑 협회장님은 자기 스케줄이 1위라고 다른 사람들이 안 중에도 여기 다 직장 다니고 나처럼 프리로 오후에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처방 있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 있는데 수업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자기 누르고 싶은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일 일정 바뀌면 홍보식이래 일방적이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들어봐 왜 그랬어 내가 100명을 맞춰야 돼 언니가 맞춰 언니가 가져갈 게 더 많아 이 사람은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야 언니는 이걸 뽑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 아주 사람이 맞춰 일단 들어보면 내가 그러면 동생이 낫네 언니가 똑똑해 아니라는 거야
거야. 이거는 교육비를 냈으면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의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을 얼어주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야. 저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 자기 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리를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저는 처음이잖아요. 정말 일반인, 완전 일반인, 경매 경자도 모르고 부동산도 아예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영어 공부하듯이 학원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학원은 무슨 세팅이 돼서 딱 무슨 시간, 무슨 1교시, 3교시. 아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뭐 언제 뭘 한다는데 말도 없어. 그리고 막 갑자기 없어져. 그리고 아 이게 뭐야 막 이제 인사를 처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평범한 사람의 마인드였는데 동생이 딱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아쉬워서 온 거고 내가 돈을 벌 거고 내가 한번 여기서 돈을 벌면 나는 그게 평생가는 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 내가 맞춰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하듯이 무슨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평생을 나의 자산을 밀리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클지 나도 모르는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어디서 사기당했다 개구동산 갔다 뭐 했다 돈 뜯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오죽하면 대표님 왜 다 뜯기고 나한테 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 처음에. 그냥 다들 뭐 이렇게 저처럼 온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천운이구나 이렇게 처음에 난 좋은 사람을 딱 만난 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내가 맞춰야지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점점 가면서 약간 마인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시간을 안 지켜? 막 왜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왜 저도 약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 그게 안 맞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한없이 그게 불만이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냐면 좋았어요. 네. 계획과 맞춰서 세미나라고 회장님이나 이 협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 그럼 우리가 끝나서 매일매일 한 가지, 두 가지든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뭘 물어야 할 때 정해진 시간만 물을 수 있다면 뭐 피드백을 5년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5년에 10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 받아. 근데 난 되게 중요하잖아. 하나 할 때마다 다 각자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매일 물어보잖아. 나는 지금 12시인데 너무 급해. 커피장님의 사원 나이는 그렇지 않아. 나 지금 내일 당장 내가 급해 죽겠어. 나 지금 대충 맡겼어. 우리 이제 받아봤으니까 그게 과정이고 그거 돼. 다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당장 그거 처음에 딱 받을 때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 거야. 그럼 뭐 시간이 뭐 아무 때나 전화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협회 그 교육 시간 아닌데 왜 전화했니? 너의 피드백은 끝났어.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처음에는 그게 불만일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다 찾아 먹겠다 했을 때 이 뒷면에 이것까지 보란 얘기인 거지. 나는 이게 보였으니까 언니가 불평을 할 때 남들이 불평하면 항의를 하려고 그냥 언니는 계속 하라 그냥 불러 이렇게 내 동기들이 불평 불만을 하면 언니가 팀장이었으니까 조에서 이런 불평이 있대. 아니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 그걸 왜 다 뒷불러줘. 언니가 뭐 사니까 왔냐고 내가 뭘 모르면 왜 그걸 내가 대답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저도 시간이 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 마인드로 진짜 왜 시간을 안 맞출까 맞춰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냥 그러면 우리 저도 오히려 저한테도 말하는 거죠. 꼭 저희 팀원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할 거예요? 내가 딱 그렇게 한 거지. 그냥 너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부 안 하실 거고 환불 받으실 거예요? 그만두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면 입을 다물고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우리 쪽이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배운 게 정말 없다면 그때 가서 뭐 불만 얘기하든 뭐 그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하는 동안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아보고 느낀 거를 그때 불만을 토해도 되지 않냐. 지금은 일단은 가자. 무조건 가자. 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좀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인드가 그냥 일반인 마인드에서 점점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어떻게 다 넣어있는데 진짜 멋있어졌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낙찰까지 받아보니까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이게 낙찰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집 있고 뭐 아파트도 사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오르면 그냥 팔아서 편하게 사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했거든요. 뭐 재산도 있겠다. 뭐 내가 그렇게만 생각한 거야. 이 한 번 먹고 살기 못하겠어? 아, 뭐 사고 나갈게. 나중에 땅 오르면 팔아먹으면 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편하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생에 이제 제가 나름의 목표가 생겼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의 너의 목표를 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살아온 거를 생각하고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안 했어. 근데 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럼 돈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근데 이쪽으로 하다 보면서 저랑 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고 나갈 땐 딱 밀고 나가고 좀 약간 강할 땐 강하게 딱 치고 나가고 그다음 내가 그때 제가 좀 뒤통수 맞았던 거는 그 제가 막 명도한다고 상담하러 왔을 때 도대표님이 넌 들킨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막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안 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들키니까 그쪽에서 세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요번에 그 있는 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받았죠. 그쪽으로 안 주고. 그런데 그런 게 할 때 은행에 안 주고 내가 받았을 때 그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다 들통이 나니까 그냥 아예 아무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지 말고 만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도도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아니야?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 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좀 되게 뭔가 편하게 이게 흘러가면서 그분한테도 저도 밀 때 팍팍 밀 수 있고 당길 때 당기게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구나 좀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한 번 찔러주시는 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느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차 넘어갈 때마다 저는 다 새로운 건데 너무 변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적으로 엄청나게 성장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지? 찌질해져. 찌질해지니까. 찌질이도 저렇게 5년을 넘게 해야지. 아니 계속 정신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고. 강해졌지 정신이. 제가 사람 교육 시키니까 이게 오늘 모임이 되게 세미나? 오늘 세미나가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매 순간 여기를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늘 내가 세미나는 뭔 내용 주제도 몰랐어. 몸뚱이만 온 거야? 일단은 내용을 주지도 않아 몸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내이 협회나 협회장님이 오늘 뭐 할 거야? 시키지 않은 거는 와서 그냥 간 적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 맞은 것처럼 의기 충천되고 어떤 의욕이 다시 이 경매에 대한 아니면 재테크에 대한 아니면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한 게 이렇게 진짜 무슨 주사 맞은 것처럼 영양제 맞은 것처럼 링겐한데 난도가적이 정신적이 이 정신적인 걸 계속 북돋아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모임에 이렇게 몇 면을 들여다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 정말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직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차이는 있어요. 이거를 낙찰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싶어요. 갔다가 이제 도태되는 거지. 여기 앞에서 다시 못 오는 거지. 그걸 추스리고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다 받은 사람이 왔으니까 또 내용이 다르다. 오늘의 주제와 내용이 너무 다르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잠깐 잊고 있었던 건 이 시간의 경과에 낙찰 받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매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명도랑 임대차 맞추는 것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처럼 연희 씨가 얘기를 하는데 매매까지. 또 이거 경매라는 게 사서 이렇게 낙찰 받아서 매매까지가 한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협회장님이 그 띄워놓으신 거 있죠. 계속 유튜브에 뭔가 옛날 지난 12가 뭐 이렇게 스파레스 4기 이렇게 짤막짤막하기도 하고 한 템포씩 올려놓으셔요. 그럼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일단 듣고 있어. 그러니까 유튜브 쳐가지고 나온 거 계속 듣거든요. 반복해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듣고 있는데 그때 듣고 오늘 연희 씨가 딱 얘기했을 때 아 이게 하나가 끝나려면 팔거나 그 금전적인 돈으로 보상을 한번 받고 그걸 돌려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서 낙찰받은 그 개수로는 10개 거의 다 가구에 육박하는 그 10개는 애초에 목표가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거는 임대 목적. 아. 연금료.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월세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냥 월세를 받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를 못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지금 되게 고팠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이 물건을 하나 했으니까 지금 태연님 얘기 들어보면 다섯 개잖아요.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거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저는 딱 들어와서 개수로는 쫙 아파트 하나 10개 되는 다가구에 육박하는 개를 받은 거죠. 다 주거용이었고 다양하게 받고 다양하게 시도도 해봐야 되겠고 진짜 이 한 템포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오늘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를 끝내보자. 팔아서 이 경매 한 수단주기를 한번 끝내보자. 개수 늘리고 뭐 이것저것 이것도 좋은데 정말 이걸 하나를 끝내놓고 나면 또 내가 커있겠구나. 더 커지. 커지지. 지금 과정이잖아요. 과정에서도 한건 명도 끝내고 임대차 맞추고 아니, 낙찰 받고 이 과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내는 거야.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지. 한 개 받고 두 개 받아도 또 변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한번 돌려놓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뭐 거기서 깜짝 놀랐고 오늘 자본 운영 법이랑 그 뒤에 이렇게 목표나 자본 그 했잖아요. 그 돈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물건 봐놓고도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환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이클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오늘 세미나를 듣고 용기비 시작했어. 아 1회부터 다시 1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좋네. 좋네. 그렇죠. 아니 괜찮아. 아니 이제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 아까 그 매매 그 낙찰부터 물건의 한 텀 우리 매매까지 생각했던 어떤 사이클. 오늘은 그런 고급 강의 해주신 우리 그 7곡 아이비 빌라. 우리 연인 이사님이 다 자세히 갔던 카페 가게 집생김 된다고 뭐 다들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오늘 강의 너무 그 오늘 특강 너무 좋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에 남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념, 무념,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 자기 계획을 할 때, 그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진짜 크게 와닿았었고, 그 전에 또 제가 이제 뭐 고민할 때,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마음이 되게, 그럼 내가 이때까지 계획해가지고, 됐으면 제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까지 생각도 안 해놓고 내가 뭐 얼마나 그걸 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할 게 뭐가 있냐 최선을 다하되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런 데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또 좋은 결과가 또 올 거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 정말 또 마지막에는 크게 오겠죠. 그게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리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건데 집이 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입 밖으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우리 아이비 이름 제재 그러셨구나 건물에 자식 쫓아다라고 시집 보낼 때까지 잘 그 키워서 보내야 근데 아니 이미 내 거 됐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너무 예쁘다고 아까 우리 그 다가구 낙찰을 받았던 성민이 최근에 우리 29? 이제 30살이라고 치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물건에 가서 지금 쓰레기 줍고 그 쓰레기 떨어진 것도 아니 공주가 가서 팔아먹을 생각 권장하면서 물티슈 해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게 된다 화장실 변기 근데 진짜도 얘기하면서 보아 언니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오늘 보아 언니의 제가 예명이나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명도의 여왕. 명도의 여왕.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아니 예명이랑 언니가
많이 봤고 굉장하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명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잖아요. 마음속에서 울림이 왔어? 아니 이게 명도의 여왕이다 이거. 최근 들어 진짜 퍼펙한 얘기 진짜. 저 그러니까 존경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삶의 연륜이랑 살아온 자취랑 또 배운 거랑 섞여가지고 한 방에 탁 터진 거잖아요. 그 내용을 그 문구에서부터 언니가 그분들을 대한 태도까지 보고 야 이거 배워서는 진짜 안 된다. 저 오늘 존경 진짜 존경합니다. 저 느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진짜 처음 느꼈어요. 저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괜히 운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진짜 진짜 저는 이제 고수를 무조건 모방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똑같이는 못해도 흉내만 해도 나는 그래도 그 방향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대표님 그 언어, 행동, 뭐 심지어 이제 이거 인테리어 색상까지 나는 모방하려고 지금 막 무조건 나는 직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지금 내가 집 뭐 꾸미는 것도 거의 막 황금색도 많이 넣고 진짜 내가 놀랐어. 집에 맞는데 황금색이야. 어떻게 이래 인테리어가 황색하자. 방마다 이제 도배도 막 칼라도 털리고 하잖아요. 내 그 방 다 칼라 털려요. 이건 막 옛날에 막 무조건 하얀 거를 막 싹 했는데 이제는 대표님을 탁 보고 무조건 칼라고 하고 막 보정금 없어도 질러 하고 저러고 너 또 바빠 우리 바쁘고 바쁘고 사람 사고 아니 모범생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지식도 딸리고 이거 딸리면은 진정성 있게 다가간대요. 그러면 사람은 감동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육이나 포인트가 딱 떨어진 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느라고 못 잡는다고. 겸손히 이 사람을 부른다고. 근데 언니를 보니까 지금 뭐 나는 뭐가 배운 거랑 뭐가 부족하고 뭐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니가 나는 협회장이 시키는 대로 협회가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깔린 게 오늘 협회장님 교육하고도 딱 떨어지는 게 겸손.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언니가 그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배워야 하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그 마음을 진짜 겸손하게 쫙 따라가니까 언니는 집이 제에다가 이렇게 그 떨어진 게 아니다. 아산을 가서 오늘 오자마자 아까 점심 때 언니 집에 들렸어요. 내가 늘 바라던 그 땅의 단독주택에 이 공기 좋고 물 좋고 그거 벌써 한 방에 한 거죠. 아,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저런 전원주택을 가져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정원만 넓은 거 말고 시골에 있더라도 좀 인프라 갖춰져 있고 왜냐면 부모님이 내려오시면 엄마 때문에 가고 싶은 건데 엄마가 오면 시장도 가야 되고 옆에 성당도 가야 되고 옆에 우측도 가야 되는데 여기 혼자 이렇게 딱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언니가 그걸 지금 딱 갖고 있는 거야. 아 나는 늘 마음속에 엄마 하나 해줘야지 열심히 해서 이랬던 걸 언니 지금 딱 갖고 있는 거야. 시키면 내가 하면 돼요. 지역 평균. 그 경선하지 말고 대표님 보잖아. 된 거 같아. 그 지역 지방에서도 뭐 서울에서 이름보나 지방에서 이름보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근데 왜 서울에서만 보려고 그렇게 막 경쟁률 막 하면서 아등바등하는 거. 내하고 몇 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내가 보기도 그래요. 이런 물건 진짜 많아요. 많은데 이거 편견이 깨지니까. 아니 우리 기수들하고 지금도 모여서 얘기하면 야 그래 지성욱이야 서울에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래도 오르는데 서울밖에 없고 실체 크게 먹으려면 제대로 서울에다가 해놔야 당하구나 땅을 깔고 있어도 서울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는. 왜 편견을 없애서 전국적으로 지금 나에게 뭐 돈을 가장 많이 얘기는 해도 그래도 서울을 뽑는 그러니까 못하고 있잖아. 수도권 그러니까 남들 돈 벌을 때 못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또 서울에 있는 물가는 또 올라가면서 자기 돈은 또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지방 직군 서울 가야지. 그지? 근데 부원님은 그 겸손한 것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쵸? 결정적으로 겸손한 것 깊게 저번에까지 있으신데
어떤 부분에서 진짜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면서 대신 가르쳐주세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이 진짜 강하거든요. 겸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신다는 거. 그거에 대한 진짜 장점은 뭐냐면 수업 중에도 대표님 나는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또 대표님은 그 보아 씨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가한테는 편한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그렇지.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이 보아 씨 눈에 맞춰서 설명을 보안 설명을 또 맞추고 또 맞추고 해주시거든. 근데 협회장님은 타고난 교육자인 거야. 거기는 대표님은 그냥 타고난 교육자인 거고 그냥 그 길을 위해서 평생 그냥 가시는 분이시긴 하지. 이제 그게 좀 존경스럽긴 하지. 굉장히 특이한 거. 이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저기 그 우리 소영 씨가 오늘 세미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방송 아닌 거 한 번 되게 많은데 필터 아예 필터리 안 하는 거 한 번 진짜 많은데 아니, 여기 온라인 올라가느라 힘들다 진짜 너무 아니, 바쁘고 힘드니까 나는 여기를 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아까 태한 씨 얘기에 이제 똑같은 인맥상통한 거잖아 하니까 우리 그 소영 현정 씨 이야기에 그런 게 있잖아 어디 가게 되면 오늘은 몇 시부터 뭐 하고 오늘 몇 시부터 뭐 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서 움직이잖아 어, 딱 하자세라고 여기는 오늘 아침에 대표님께서 아 오늘 뭐를 해줘야지 그래서 궁금했다 오늘 아침에 그 뭐를 해줘야지 밥 먹으면서도 오늘 강의를 뭘 해줘야지 이 오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니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주제를 정하시더라고 그래도 주제를 정하고 나서 또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이제 공부한 거 좀 뭐 발표하고 뭐 하다 보면 아 또 요게 부족하구나 아까 그 우리가 그 명도에 대해서 한 교육생이 물었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풀옵션으로 해줬잖아 너무 좋았어? 그냥 그런 것처럼 대표님이 뭐 해준다 하면은 그냥 쏟아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와야 해서 여기 사냥 면면을 딱 뽑아보시고 자동으로 이 조합이 되시면서 아 오늘은 이거 싸줘야 되겠다 준비도 했지만 요런 멤버들이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할 거야 이게 타다다다다다 그냥 데이터가 조합이 돼서 쫙 나오시는 그러니까 종교란 얘기를 듣는 게좋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왔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자본 운영 방법에서부터 한 텀을 해야 되겠다 오늘 열심히 해야 될 그 어떤 추천을 받고 간다 사실은 그런 기대보다 내가 더 멀어지면 안 되겠다 지금 좀 조금 일 때문에 지금 계속 바쁠 시즌이라고 핑계만 댔다가는 이제 안 되겠다. 그 핑계에서 그만 되잖아. 그래서 옥션 랩민 도전한 거고 왔더니 이거 안 왔으면 진짜 이력 태연 씨는 오늘 정말 아까 그 만족했어요? 그 5년 동안 공부한 입장에서 더 필요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이제 저는 그 손대기 하면서 실무적으로 필드에서 우리는 배웠고 그 체계적인 어떤 이론적인 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감을 익힌 건데 사실은 이제 스파레주 교육은 어떤 깨달음을 교육적으로 체계화 시킨 거거든요. 제가 스파레주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동네 오래된 사람들은 뭐 물건도 많이 갖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무엇인가 좀 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무엇인가 깨달음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시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다르게 표현하기가 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회장님이 스파레드에서 가르치시는 부분들은 어떤 그 당신께서 이런 말씀 안 되나? 용어를. 아, 괜찮아. 사장님께서 경매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 시키고, 에키스지. 못 알아듣는 너희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주의시키는 그런 일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반대로 이게 경매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레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적인 거 어떤 그런 체계를 먼저 하고 실무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것들을 다 겪고 스파이딩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가
아,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건지를 바로 알겠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저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는.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칠판 앞에서 판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마 제가 느낀 거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느낀 게 다를 수 있어요. 온도가 틀릴 수 밖에 없지. 그냥 스쳐가서, 스쳐가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한 저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 되게 실무적으로 큰 얘기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겪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긴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1회독을 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뭐 영화 보듯이 마취하지 말고 시해라 뭐 영화 보듯이 쭉 훑어가면서 봐라. 그런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되게 의문점이 많잖아요. 그치. 그래도 여기서 반항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혼나니까. 쭉. 아니, 우리도 이게 무슨 얘기냐. 혼나니까. 근데 이래도 쭉 하면 마지막에, 아, 뭔지 알겠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경지를. 못가서 근데 또 1회독을 끝나잖아요. 다독하라 그러지. 1회독 해서 끝나라고 얘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회독을 하면 또 1회독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또 알게 돼.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알지. 이론적으로 그걸 아무리 뭐 이건 이렇게 보고 이런 보는 법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내가 체득화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저희들은 아 실무적으로 보면 저 얘기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냥 가지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깨달아서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주면 못 알아먹어요. 애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가지치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걸 알아들으라고 이 애도 들고 저 애도 들고 이런 사례도 들고 이런 경우도 막 해주는데 저는 이제 알겠다는 거죠. 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구나, 저 얘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5년도 기다려야 되나? 이걸 안다고 돈을 버는 거랑 듣는 거 다르지. 돈은 이렇게 해야 벌리거든요. 저는 그냥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깨달음을 알고, 그쵸, 이렇게 달라지면 부하처도 행동력만 한 번에 끝나는 거지. 그게 쑥쑥 들어오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명도 전까지 지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명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도를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명도는 사실은 일정한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사례가 너무 많아.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그러고 뭐 물건 종목도 많고 사람도 많고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경우에 게 없고 우리들은 아.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했더라.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게 쌓여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는데, 호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명대에서 얘기할 때 어떤 큰 하나를 딱 집어서 꽂아주셨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떤 케이스에도 통할 수 있는. 붙이면 저게 맞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셨어요. 이제 맞는 시나리오. 그 18일주 명도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 왜냐면 안 주셨어. 동영상한테 거기까지는 안 주셨어요.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23기도 명도는. 명도는 워크숍에서 할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 딱 맞백이라고 말씀해 주신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 거야,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명도하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는 실무적인 얘기인 거고, 그 근간은 무엇이다라는 얘기에 맞배기를 딱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일단 이제 경지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경매 공부를 하고 실무 경험을 그러니까. 하고 실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 입에서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봐왔으니까 가고 내가 또 어렴풋이 알던 거를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되는 요구가 된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시인은 짧은 표현으로 딱 아 내가 저 말하고 싶었던 게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네. 옆에서? 자동 반사.
어쨌든 이게 뭐든지 내가 찾아먹으려고 하면은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파먹어야 돼. 아쉬우면 내가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오고 그래봤자 자기 손해인 거고. 그러니까 경매는 또 이렇게 또 주사를 맞아가면서 쭉 가야 돼. 주사 안 맞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치여서 이제 뭐 맛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닌데도 네. 그런 거지. 자, 뭐 이제 전화 끊었어? 마지막 한마디? 아니, 언니가 빨리 끊으라고. 그래서 계속 신호가 오는데 우리는 계속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유익했어요. 뭘 가져갈까? 뭐 기대를 막 하고 온 건 아닌데 주제를 몰랐었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완전 몰입해가지고 오늘 하루가 애기한테 안 미안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스파레즈 그 이렇게 워크샵에 통합 세미나 이렇게 왔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성장하고 뭔가 느껴가지고 아 이게 뭔지 알아겠다 하고 또 이제 낙찰 받기 전과 낙찰 받았은 후에 어떤 생각 또 마음가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굴리면 더 큰 성공의 부자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와요. 오늘 나도 방송하면서 바깥에서 지금 뭐 밥 다 됐나 보지? 그게 중요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 내가. 아니 방송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잖아. 남 얘기하지 마. 우리 태연 씨도 참 낭만 아니었어. 여기는 지금 못다 한 얘기가 너무 많아. 언젠가 나와도. 필터 없이. 아니 충전이 아니 저기 우리 저기 태한이하고 언제 내가 1대1로 불러가지고 네. 예, 자문자문 해서 1편 2편 3편 방송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말을 못했겠고 돌려서 하자고. 너무 많을 거야. 좋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자 박수.